안녕하세요. 불뿌리 농장 석선수입니다. 오늘도 배추밭에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물음병에 관해서 쇼츠로 올려놨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음병 걸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오늘 물음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8월 23일 날 정식을 해서 오늘 9월 15일 정식한 지 23일 차네요. 23일 차인데, 옥수수 후작으로 심었어요. 옥수수는 앞에 미역치알 심고, 그래서 약간 좀 드물어요. 드물고, 평수는 한 700평 되는데, 실제 한, 심킨 배추는 한 600평도 채안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지금 이거, 잎이 큰 거는 자로 이렇게 재보면은 거의 한 30cm 가까이 되는 게 있어요. 반경에 잎 하나가 길이가 28cm, 이런 같은 경우는 한 25cm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대부분이 잘 자랐어요.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벌레 먹은 것도 지금 별로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벌레보다 이런 균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 쭉 가다가 보면 조금만 더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잎이 이렇게 약간 광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잎이 이렇게 비닐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잎이 한두 개가. 나머지 배추들은 이렇게 보면은 깔끔하게 바짝 지금 아침이라 서 있는데, 요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미 이게 물음병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제껴보면, 여기, 요렇게 지금 썩고 있죠? 요렇게. 요 지금 썩고 있잖아요, 밑에. 요 썩고 있고, 잠깐만요. 가까이 한번 볼게요. 요렇게 썩고 있어요. 썩고 이게 냄새가 나고, 줄기가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썩었잖아요. 이게 이제 물음병이거든요. 물음병인데, 이게, 지금 보면 작은 벌레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생기는 게 뭐,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무르게 커가지고, 물음병 쪽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제반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쯤에서는, 물음병 방제만 잘하면은, 이걸 또 잡을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요거는 방제는, 주로 이제 저는 그 마이신 계통 거를 하려고 그래요. 이따가 내일 아침에 일단 방제를 할 건데, 물음병 요거 방제 미리 이렇게 걸렸을 때 방제를 해야지 요거 만만하게 뒀다가는 확 번져요. 번지기 때문에 뭐 어느 집할거 없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저 보면 지금 한 골이 거의 뭐한 80m 되는데 오면서 지금 한 폭이 있거든요. 한 폭이 있는데도 긴장한다고요. 왼쪽편으로는 지금 이따가 오면서 한 폭이도 없었어요. 이렇게 한 폭이만 와도 사실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잘 컸는데, 그러면서도 밑에가 딱 그냥 바짝 서 있잖아요. 서 있고, 특히 대낮에 이따가 와보면은 조금 잎이 늘어지는데, 심하게 늘어지는 거는 밑에 꼭저 봐가지고, 물음병약 방제를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물음병만 이렇게 보여드릴 거요. 다음에는 벌레에 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